네,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. 참으로 길고 험난해 보입니다. 비대위 측과 이사진들이 어렵게 합의했던 방안. 이번에는 주말 한국학교 교장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왜 반발하는지 일면 이해는 됩니다. 줄어든 지원금에 혹시 교장직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기득권을 놓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만. 모두가 내려놔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. 한글과 역사 교육, 차세대 교육만을 생각해야 한국학원 정상화됩니다. 이사회 표결, 오는 수요일 실시됩니다.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